트리플 사이코 더블 악셀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서민규입니다. 처음 스케이트 탔을 때는 5살이었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타고 있어요. 트리플러트 피겨는 나의 인생과 같다. 11년 동안 계속 함께 오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운동이어서 진짜 잘하고 점프도 진짜 잘 뛰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피겨 스케이팅에는 스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민규가 손끝 하나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보다 좀 어린데 국가대표가 됐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클린 경기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끝날 때 봤어? 이게 나야? 이런 생각? 상상치도 못한 점수랑 등수가 나와서 그때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. 만 14살 때 첫 국가대표가 되었었는데 지방에서도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좋았어요. 선배들이랑 형아들한테 아직 배울 점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껴요. 그 형을 보면서 스케이트를 시작하고 꿈꿨었는데 같은 대회에서 같이 붙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집중을 끝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. 첫 번째 점프로 들어가는 스피드가 대단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안정적이에요. 네.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민규는 무대 체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대를 즐길 줄 알고 표현력이 일단 훌륭한 선수고요. 점프도 한번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 잘 감을 잃지 않는 선수입니다. 뒤로 더 앉아야지. 뒤에 손 더 들어야지. 그렇지. 계속 가만히. 다리 아프면 조금 쉬었다가 해. 둘, 정신. 앤, 룰, 업. 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제 지금 결정하면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때까지 한 게 그때는 아까워서라도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배울 점도 어머니한테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점프 많은 스피드를 동작을 한쪽 동작으로밖에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발목을 좀 눌렀다가
녹화하면서. 이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크로스, 아, 스핀 랜딩 진짜 하고 나면은 어. 속도가 좀 안 나가지고. 어, 역시 팩트리 첸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조금 더 작품이 섬세하고 상체랑 어퍼바디 이런 게 많이 쓰는 작품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해내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발목을 누르면 멈추고 시선 한번 보고 갈 수 있는데 발목을 안 누르고 자꾸 몸만 돌려버리니까 이게 뒤로 못 빠져나가요. 쇼트는 플라워 댄스고요. 프리는 노트르담의 대성당 음악입니다. 쇼트는 민규, 표현력이 좋은 민규의 강점을 제일 부각시킬 수 있는 음악을 저희가 상의 후에 골랐고, 프리는 민규 선수의 하고 싶은 음악, 민규가 셀렉한 음악을 골랐습니다. 떡볶이, 피자, 치킨이요.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으면은 스케이트 탈 때 좀 후회가 돼서 지금 좀 힘들어도 스케이트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. 조금만 참아보세요. 아닙니다. 저는 직장인입니다. 민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상 훈련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스케이트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훈련하는 것 같아요. 자, 랜딩. 오케이. 랜딩. 오케이. 하네스 훈련은 점프 뛸 때 순발력이나 점프 회전축이나 공중 자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지금 트리플 악셀 점프를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보통 점프 한 개당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점프를 확실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. 둘. 발 집어넣었다가 오른쪽을 더 봐야 돼. 그래서 심판석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야 되는데. 숙소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으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좀 피곤하기도 해서 다음 날까지도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서울에 한두 번 가면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타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점프는 트리플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이고 이번 시즌에 하고 싶은 점프는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 어플 점프를 하고 싶어요. 주니어 그랑프리에 선발전 돼가지고 성적도 3등 안에 드는 거 목표예요. 잃은 것은 친구, 얻은 것은 인기.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피겨하면은 서민규 그런 느낌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10년 뒤에 민규야 열심히 계속 운동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수가 되렴. 화이팅!